퀴즈 특급 맞춰야 산다. You've lost control. Warning, you've lost control. Game over. 네, 좋은 오후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6일 310회 시간 퀴즈급의 김용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켈리 인사드립니다. 졸음과 피로 그리고 무기력함은 비켜라. 빈틈없이 당당한 퀴즈급이 있다. 가슴은 조마조마, 입안이 두근두근, 감출 수 없는 희열과 터져나오는 폭소, 한껏 물오른 싱싱함이 함께하는 곳 퀴즈급입니다. 그런데요, 네, 그 입안이 왜 근질근질이 아니고 두근두근이죠? 정답인지 아닌지는 몰라도요, 찬스를 쓸 건지 아닌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죠. 아, 그래요? 네. 그 도대체 입안이 두근두근하다는 그 느낌이 뭔지 직접 체험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분 좋은 오후 시간 상큼한 퀴즈와 함께 하시면서 윤기 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퀴즈 특급 맞춰 산다 예선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특급 맞춰 산다 예선 1부에 참여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참가번호 1번 오수진 씨입니다. 참가번호 2번 이용범 씨입니다. 자, 먼저 오수진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오수진 씨.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구호는 뭘로 정하셨습니까? 스톱이요. 스톱. 네,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용. 아이고. 자, 네. 이용범 씨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용범 씨 전화 듣고 계시면 213 지역번호 520-1300번, 213-520-13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올 동안 우리 오수진 씨와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오수진 씨? 네. 네. 퀴즈 특급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라디오는 매일 듣고 있어요. 라디오는 매일 듣고 있으세요? 네. 그동안 참여는 왜 안 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아, 자신. 오늘 드디어 그 용기가 생기셨군요. 네. 그냥 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용범 씨가 두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씨? 이용범 씨? 네. 네. 아니시고요. 침묵의 이용범 씨는 아니고. 자, 다음 이용범 씨 전화 연결합니다. 이용범 씨? 여보세요? 네, 이용범 씨? 예예. 예, 아, 전화가 끊어졌었네요. 네. 예예. 예,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아, 저 잔주름이 두 개 늘었기 때문에 퀴즈 끝나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구호는 뭘로 정하셨습니까? 짱으로 하겠습니다. 뭐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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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대장 할 때 그 짱이죠? 예. 예. 자, 이용범 짱 이런 건가요? 아, 예. 이용범? 아, 본인 이름이 이용범이군요. 네. 자,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진 씨. 스톱. 이용범 씨. 짱.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선 1부 첫 번째 문제, 몸풀기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들려드리는 속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이것 같이 벌어서 쥐 같이 먹어라. 스톱. 스톱. 오수진 씨 정답. 개요. 개. 아이고, 그럼 개를 모욕하는 듯한 정답을 주시다니 문제 계속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이것 닭 보듯 한다. 보기 3번입니다. 자, 짱. 이용범 씨 정답. 소. 소. 정답이었습니다. 아, 첫 번째 속담이 소 같이 벌어서 쥐 같이 먹어라. 애써 번 것을 절약해서 써라. 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보기, 소 닭 보듯 한다. 서로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을 비유한 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가 세 번째 보기였는데요. 네, 미연에 방지하지 않다가 실패한 다음에 뒤늦게 깨달아서 대비할 때 쓰는 속담이죠. 네. 이 도둑 맞고 살인문 고친다,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요즘 불기 문제로 이 속담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 저희 작가님 오늘 우리 오수진 씨의 요청처럼 개 관련된 속담, 네, 다음에 꼭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용범 씨가 한 문제 앞서신 가운데 예선 두 번째 문제, 미국 전반에 관한 정보 퀴즈로 넘어가죠.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매년 5월 문학, 언론 등 18개의 부분에서 활약한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이 상은 언론인 최고의 영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신문왕으로 알려진 이 사람의 유지에 따라 설정된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언론계 최고 권위의 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상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1번 처칠 문화상, 2번 콩쿠르상, 3번 퓰리처상. 스톱! 오수진 씨 정답! 3번이요. 3번 퓰리처상. 그렇죠. 퓰리처상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 저명한 신문인인 제이 퓰리처의 유산 천만 달러를 기금으로 해서 1917년 창설된 미국 최고의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죠. 네, 신문과 관계되는 뉴스 보도사진 등과 또 문학 관련 소설 연극 등 그리고 음악은 부문까지 해마다 우수한 업적을 올린 사람들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퓰리처 수상자 선정은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신문학과에서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병규 씨 목표가 이 퓰리처상을 받는 거라는 그런 소리도 있죠. 이미 후보에 올랐고 네.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코도 길어졌어요. 네, 지금은 미국 시민인데. 네. 예, 다 좀 작아졌나요? 이제 조금씩 작아지고 네. 있습니다. 자, 더 작게 하기 위해서 예선 세 번째 문제 마지막 판가름 내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경기에 관한 설명일까요? 스페인어로 돈다, 배회한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경기는 멕시코와 미국의 서부에서 소를 대규모로 방목하던 시기에 카우보이들이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말 위에 올라타서 올가미를 던지는 기술에서 비롯된 시합입니다. 길들지 않은 말이나 소를 타고 굴복시키거나 버티는 놀이 경기인 이것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짱! 이용범 씨 맞추시면 결선 진출 정답! 로데오. 로데오! 정답이었습니다. 로데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선 1부 우승자는 우리 이용범 씨가 되겠습니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끊으셨나요, 그제? 아니요, 안 끊겼습니다. 예. 주름살 하나 늘어날려다 말았어요. 자, 전화 지금 끊으시고요. 예. 잠시 후 결선 시간에 저희가 연락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에게 알겠습니다. 주신 전화번호가 맞는 전화번호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범 씨 축하합니다. 예. 네, 퀴즈 특급 맞춰서 한다. 예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켈리 씨 퀴즈 특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충격적인 사진을 봤어요.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제 사진을 공개를 안 하겠다고 했더니 네. 어느 분께서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네.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역시 어린 반푸너치 없는 말씀이셨네. 네, 너무 엽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분 워닝 두 개째 드립니다. 네. 다시는 그런 사진 올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예선 2부에 참여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써니 김씨입니다. 참가번호 2번 켈리 한씨입니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써니 김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구호는 뭘로 정하셨습니까? 아싸요. 아싸. 네. 네. 평소에 아싸 하는 그런 그 감탄사를 외칠 일이 자주 있으십니까? 아니요. 퀴즈로 남아. 예. 즐겁게. 네. 네, 오늘 아싸 결승까지 많이 외치셔서 꼭 우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켈리안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호는 뭘로 정하셨습니까? 저요. 저요. 네. 이름이 같네요. 방송 진행하신 켈리채 씨랑 네. 네. 켈리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시게 되셨습니까? 그냥 원래 좋아하던 이름이어서요. 네. 그래요. 네. 방송하시는 켈리 씨는 그 이름이 어떻게 생긴 이름입니까? 저는 친구한테 좀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름이 열심히 해서 지었는데 네. 뭐 우리말에 순자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뭔가 좀 우리 윗세대 분들 이름처럼 또 들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제 세대에 딱 맞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네. 그렇게 지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우리 저 김병규 씨는 미국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넘어가죠. 자, 켈리 씨. 나 뭔지 알아. 켈리 씨 들으셨죠? 네. 켈리가 요즘 세대에 참 좋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킴 씨. 아싸. 켈리안 씨. 저요. 예. 이름 얘기가 나왔는데 제 미국 이름 있잖아요. 있죠. 저는 제가 졌는데. 그래요? 미국 친구들한테 그 물어봤더니 요즘 그런 이름 쓰는 사람 없어. 그러더라고요. 거봐요. 켈리 씨하고 저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구호 연습까지 했고요. 예선 2부 첫 번째 문제, 재치와 눈치로 풀어보는 다섯 곡의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다섯 곡의 첫 번째 곡입니다. 28인치
450g. 참, 28인치? 450g. 네, 허리 치고는 조금 굵다고 해야 되나요? 자, 두 번째 곡입니다. 오각형과 육각형. 오각형과 육각형! 세 번째 곡입니다. 20면체. 네 번째 곡입니다. 피버노바. 다섯 번째 곡입니다. 자, 준비한 음악으로 전해드릴까요? 아싸! 아싸! 자, 우리 써니 김씨 구해주셨습니다. 정답! 축구공!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이 월드컵송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축구협회에서 승인한 축구공의 둘레가 약 27인치에서 28인치 무게가 450g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곡에는 이 축구공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각형과 육각형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죠. 각각 12개의 오각형과 20개의 육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럼 모두 32개 조각? 네. 어? 이런 세상에. 월드컵 본선 진출 국가수하고 일치하는군요. 야, 우연의 일치네. 네, 그렇군요. 아, 정말 그런 것까지 어떻게 계산을 하시죠? 바로 예리하십니다. 이 다음 세 번째 곡의 20면체라는 거는요, 축구공의 다각형 모양을 말하는 건데요. 귀 기울이시면은 축구공에 관한 의문이 사라지실 겁니다. 정 20면체인 축구공은 모서리가 30개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모서리 선상에서 3분의 1과 3분의 2 되는 두 점을 선택하면은 결국 3차원 공간에 60개의 점을 만들 수 있고 이 점을 이어서 만들면은 구 모양의 축구공이 나오는 거죠. 아... 아니 똑똑해요? 조각들을 모아서 어떻게 물을 만드나 했더니 야, 이 축구공 하나에도 정말 과학의 신비가 숨어있는 거군요. 네. 자, 네 번째 곡이가 피버노바. 2002년 네. 월드컵 공식 축구공 이름이었고요. 네, 정말 이 마지막 곡에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죠. 정말 지난 6월에 아무리 들어도 질리질 않는 노래였어요. 예,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클론의 월드컵송이었습니다. 자, 어느 분이 맞히셨죠? 정답? 아싸고요. 네, 아싸. 우리 써니 김씨가 한 문제 앞서신 가운데 예선 2부 두 번째 문제, 오늘의 역사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1984년 오늘은 영국이 중국의 1997년까지 홍콩의 주권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역사적인 협정을 한 날입니다. 홍콩 반환 협정에는 1997년으로부터 50년 동안은 홍콩의 현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언론과 종교,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은 어떤 이유로 영국에 양도되었던 걸까요? 바로 이 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에 패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느 전쟁이었을까요? 자, 과연 어느 전쟁이었을까요?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주시죠. 1번 세계 1차 대전, 2번 아편 전쟁. 아싸. 자, 아싸! 써님 김씨 맞추시면 예선 통과. 정답! 아편 전쟁. 아편 전쟁! 정답이었습니다. 아편 전쟁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1840년에서 1842년까지 영국과 청나라 간의 전쟁을 아편 전쟁이라고 하죠. 이 아편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아편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커서요. 영국의 아편 밀수입자를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영국은 국제무역의 보호를 구실로 해서 청나라에 해군을 파견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를 아편 전쟁이라고 하죠. 네, 이 아편 전쟁은 1842년 난징에서 전쟁 종결을 알리는 난징 조약을 맺으면서 종식에 이르렀는데요. 바로 이 난징 조약에는 홍콩을 영국령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1997년 12월 31일 이 홍콩은 불꽃놀이와 함께 영국에서 본래의 주인공인 중국인에게 넘어갔죠. 네, 아편 전쟁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북경의 55일을 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써니 김씨께서 예선 통과하셨습니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선 시간에 우리 짱을 외치신 이용범 씨와 맞대결을 펼치시네요. 예선 1부 들으셨죠? 네. 이용범 씨 실력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써니 김 씨도 자신감 잃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결선 시간에 잘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결선은 이용범 씨 대 써니 김 씨, 써니 김 씨 대 이용범 씨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이용범 씨와 써니 김 씨의 대결로 압축된 결선 시간. 오늘은 또 어느 분이 승자가 되실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상품 소개는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찬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두 분께서는 각각 단 한 번의 찬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스에 성공하시면 두 문제 맞추신 걸로 해드리고요. 찬스를 사용했다고 해서 정답을 먼저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찬스는 문제 시작 전에 외쳐주십시오.
자,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씨, 써니 김 씨, 서로 인사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현재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용범 씨. 예. 우승 자신 있으십니까? 글쎄요. 네. 여기서 자신 있다고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네. 자, 써니 김 씨,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요, 해봐야죠. 아, 예, 겸손하신 두 분. 하지만 승자는 단 한 분이 되실 뿐입니다. 자, 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문제까지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영범 씨. 짱. 써니 김 씨. 아싸.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와 빠른 두뇌 회전이 필요한 감각 퀴즈죠. 스피드 OX 퀴즈. 스피드 OX 퀴즈는 찬스 쓰셨어요. 써니 김씨 찬스. 네. 시작부터 쓰셨습니다. 스피드 OX 퀴즈는 짧은 정의를 듣고 맞는다고 생각되시면 O를, 틀린다고 생각되시면 X를 외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호를 먼저 외치시는 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제 주시죠. 다음 정의를 들으시고 맞으면 O를, 틀린다고 생각되시면 X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시대 역사책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사서는 일연의 삼국사기이다. 짱! 이용범 씨가 빨랐습니다. 아. 자, 이용범 씨 맞추시면 써니 김 씨의 찬스 무산됩니다. 이용범 씨, 정답 옵니까? 했습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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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써니 김 씨 두 번째로 앞서가시게 됐습니다. 기분이 두 배로 좋으실 것 같아요. 와우, 삼국시대 역사책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사서는 일연의 삼국사기다. X. 일연의 삼국사기가 아니고 예. 김부식이죠. 네. 네. 아, 이 삼국사기는 고려의 유학자인 김부식이 쓴 것으로 중국 사마천의 사기를 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중국 책을 지나치게 모방하고 사대주의적인 관점으로 기술했다는 점이 좀 흠이기는 하지만요. 현존하는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삼국시대의 정사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네, 한편 일연은 삼국유사. 예. 아, 너무 너무 많이 배워서 학교 때 거 다 나와요 정말. 그렇죠. 네. 네. 이 삼국유사를 지은 사람이 일연이고요. 이 삼국사기가 정사라면 이 삼국유사는 야사로 신화, 설화, 가요, 전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예전 생각 많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 막 삼국사기, 삼국유사 외웠던 생각. 네. 네, 공부 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네. 우리 써니 김 씨는 뭐 두 문제로 앞서가시니까 두 배로 기분 좋으실 텐데 우리 이용범 씨는 마치 칡뿌리를 집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또 그런데요? 아, 예,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 잘 듣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민 100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역경을 딛고 다 함께 희망찬 미래로라는 기치 아래 열릴 이 제29회 한국의 날 축제는 어느 공원에서 아싸. 자, 아싸! 써니 김씨 정답! 서울국제공원. 서울국제공원. 서울국제공원! 정답이었습니다. 서울국제공원이 정답이었습니다. 세 문제로 앞서가시는 써니 김씨입니다. 와우, 벌써 29번째가 되네요. 네.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 축제의 주제가 뭐라고요? 역경을 딛고 다 함께 희망찬 미래로입니다. 네, 이 내년이면 이민국 100년인데요. 그 의미를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겠군요. 이번 주말은 멀리 나들이 가시는 것보다 한국의 날 축제에 참여하시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는 한국의 날 축제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용범 씨 0, 우리 써니 김 씨 셋. 네, 결선 셋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현들의 찬스. 찬스. 자, 화가 나서 쓰시는 거 아니죠? 찬스? 아, 아닙니다. 네, 작전상 쓰시는 거죠? 예. 자, 좋습니다. 단숨에 두 문제를 쫓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 성현들의 주옥 같은 명언도 듣고 퀴즈도 푸는 삐리릭 퀴즈 시간입니다. 문장을 잘 들으시고 삐리릭에 알맞은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가장 모호한 시대는 바로 삐리릭이다. 영국의 과학자인 엘 스티븐슨이 한 말입니다. 가장 모호한 시대는 바로 삐리릭이다. 보기 2번. 삐리릭을 향락하라. 내일 일은 그다지 믿을 바가 못 된다. 로마의 시인인 호타티우스가 한 말입니다. 보기 3번. 삐리릭의 달걀을 파는 것보다 내일의 닭을 파는 쪽이 낫다. 아싸! 아싸! 자, 이용범 씨의 찬스가 무산될 것인지. 자, 네 문제로 앞서가시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 써니 김 씨 정답! 오늘. 오늘.
가장 모호한 시대는 바로 오늘이다. 오늘 향락하라. 내일은 그다지 믿을 바가 못 된다. 오늘의 달걀을 파는 것보다 내일의 닭을 파는 쪽이 낫다.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이 정답이었습니다. 와우, 보기 네 번째가 뭐였죠? 우리의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쌓아올린 벽돌이다 였습니다. 네, 미국의 시인 롱펠로가 한 말인데요. 오늘까지 잘 맞추셔서 이제 세 문제까지 풀었는데 4점을 얻으셨어요. 네. 자, 이용범 씨. 예. 이제 결선 네 번째 문제, 다섯, 여섯, 일곱, 네 문제 남았습니다. 예. 네 문제를 내일 맞추셔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역전하시는 분을 저희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 대결이 시작될 것인지 결선 네 번째 문제 시사상식 퀴즈로 넘어갑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붉은색의 자갈과 모래로 덮여 있어서 붉게 보이는 이 행성은 희박한 대기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 가운데 표면 관측이 가장 쉬운 아싸. 행성으로 아싸! 아싸가 빨랐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이 확정지어 질 것인지. 자, 이런 1시 36분 나머지 24분 동안 우리 보고 뭐하라고. 자, 마지막 찬스를 이렇게 빨리 만들어보신 우리 써니킴씨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킴씨 정답! 화성. 화성! 붉은색의 자갈과 모래로 덮여있어 붉게 보이는 이 행성 화성 정답! 자, 이렇게 해서 퍼펙하게 다섯 문제로 오늘 우승 확정 지으신 써니킴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화성에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어쩜 이렇게 퀴즈를 잘하세요? 네. 아니 그럼 진작 그 퀴즈에 참여하시지 왜 이제서야 참여를 하셨어요? 예, 오늘 처음이시대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쉬는데 네. 오늘 그냥 퀴즈에서 한번 해봤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집에서 쉬고 돈도 벌고 이사장님 마치고 산다. 오늘 우승자 써니킴씨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주 토요일마다 이 소리 자주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돌발 퀴즈가 되겠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화를 열어놓고 드리는 돌발 퀴즈. 오늘은 통계 퀴즈로 돌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세대를 아십니까? 30대 80번대 학번, 그리고 60년대 태생을 386이라고 하는데요. 이 386의 마지막 세대이자 개혁 성향이 가장 뛰어난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1969년생들. 그들은 사회 공공의적 1호는 정치라고 말했고 오는 12월 대선에 새로운 인물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원하는 삶은 이민 생활이라고 답했다는데요. 한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그들의 50% 이상이 이민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하, 386세대 가운데서도 한국의 69년생들 50% 이상이 가장 원하는 삶이 이민생활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구체적인 계획 속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년이요. 아, 20년이요. 글쎄요. 20년 전에 이민 오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릴 것 같은데. 네. 자, 1969년생들이 이민 생활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일까요?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의 불확실성 아니고요.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이요. 5년 되셨습니까? 아, 69년생보다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그것만 여쭤볼게요. 비슷해요. 아, 비슷합니까? 네. 자, 그러면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교육. 69년생인데? 정답이었습니다. 와우, 비슷하니까 맞추셨나 보네요. 네. 네. 어디 사는 누이신지요? 네, 글렌데일 로빈호입니다. 아, 그러세요. 옆에 계신 분이 이제 꼬마죠? 네. 네, 그분 교육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아,
그분은 여기서 남분입니까? 네. 아, 그러시군요. 자, 정답 맞히셔서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1위로 나타났네요. 네. 올해로 만 33이고 사회적으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나이에 이민을 꿈꾸고 있다니까. 아, 참 이들이 희망대로 나라를 떠난다면 그것도 큰일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조사 결과 정말 50% 이상이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했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자녀의 교육 문제 그리고 안정된 노후 생활이었고요. 세 번째는 한국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이에 따른 사회 불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또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일단 뭐 그 정도고요. 예. 한편이 오는 12월 대선에 관한 그들의 입장 참 묘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인을 원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아마 모 후보가 될 것 같다라면서 투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네요. 책임지는 방송 친절한 방송 애프터 서비스 퓰리처 그는 누구인가. 헝가리 태생인 그는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초창기인 1868년에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독일어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미주의주 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얼마 후 자신이 몸담았던 신문사의 경영자가 되죠. 그 후 이 계속되는 인수합병으로 신문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1883년에 이 전 미국 제1의 신문사이자 발행부수 1위를 달아가면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성공과도 잠시 그는 1890년경부터 건강이 악화돼서요. 마침내 시력을 잃었고 1906년에는 자유호라는 배를 타고 유랑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 죽기 전에 콜롬비아 대학의 신문학부를 창설해서 그의 유언에 따라서 퓰리처상이 제정이 되었죠. 하지만 현재는 이 퓰리처라는 그의 이름보다는 이 상으로 얻게 되는 영예와 유명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언론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죠. 언론인들의 꿈이자 최고의 영광 퓰리처상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아, 벌써 끝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글구성의 강은진 그리고 진행의 김병규 켈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